전신뼈 검사. 전신뼈 검사는 뼈에 잘 흡수되는 방사성 의약품을 정맥주사한 후 뼈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검출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골대사의 변화를 영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전신뼈 검사는 뼈에 발생한 원발성 및 전이염을 진단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외상, 관절염의 중증도, 뼈의 염증 등 다양한 뼈 질환의 진단에 이용됩니다.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 당일 해구의학과 접수에 도착하여 예약사항을 확인하고 방사성 의약품을 정맥주사로 투여합니다. 검사 전 맞는 주사는 무엇인가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테크네슘과 뼈에 흡착되는 이인산염 제제를 결합시킨 방사성 의약품으로 고령성 과정이나 혈류가 증가된 부위에 높은 섭취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단 영역에서 허용되는 소량의 방사능이 나오며 주사 부위의 불편감 이외의 부작용은 매우 드뭅니다. 체내에 주사된 방사성 의약품이 체내에 흡수될 때까지 약 2, 3시간 동안 대기하다 지정된 시간에 맞춰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아울러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내에 방사성 의약품이 소변을 통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광에 모여진 방사성 의약품은 골반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므로 검사 전 소변을 보셔야 합니다. 전신뼈 검사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소변을 최대한 자주 보셔야 합니다. 방광에 모여진 방사성 의약품은 골반뼈의 섭취 이상 여부 판별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촬영 직전 바로 소변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소변이 옷이나 피부에 묻은 경우 소변 안에 포함된 방사성 의약품이 이상 소견이 있는 것처럼 영상에서 보일 수 있으니 소변이 옷이나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촬영은 감마 카메라에 이동식 테이블에 누워서 진행합니다. 촬영이 소요되는 시간은 장비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 움직임은 촬영에 방해가 되므로 편안한 호흡 위에 다른 움직임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신뼈 검사의 장점과 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신뼈 검사는 전신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있고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여서 엑스레이나 CT 등의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뼈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도 진단이 가능한 검사입니다. 평면 영상 검사에서 소견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단일 광자 방출 단층 촬영을 추가로 시행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신뼈 검사는 해계학과 전문의가 영상을 분석 판독하여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 의사에게 제공하며 검사 결과는 주치의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족 중에 임산부나 3살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분은 해구의학과 접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촬영이 끝나면 방사성 의약품의 원활한 배설을 위하여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서울 성모병원 해구의학과.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